네,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정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설 연휴가 끝나고 양당의 공천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당 공천 사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 면접도 진행 중인데요. 예, 오늘부터 관전 포인트, 국민의힘 공천 면접 관전 포인트부터 두 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먼저 김 교수님. 예. 선거는 이제 공천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출마자들끼리 경쟁하는 게임인데요. 예. 공천이 왜 중요하냐면은 송선에는 이기는 법칙이 있는데요. 혁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 속에서 정말 새롭고 좋은 인물을 공천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주는 그런 혁신 이미지를 갖는 정당이 그동안 쭉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야 모두가 이 공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국민들로부터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어느 정도 많이 공천하느냐가 승패에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한동훈 예. 비대위가 이제 갖고 있는 과제가 이른바 양지. 험지간 양지, 국민의힘 예. 양지에 과연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얼마나 공천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 예. 같은 맥락입니다만 중진들의 이른바 이제 험지 출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이른바 친윤과 비윤 그룹 간에 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파열이라든지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예. 그런 게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 그것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공천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뭐 단수 추천이든 뭐 경선이든 간에 잡음이 적은 지역구부터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추려서 네. 발표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건 설 연휴 전에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네. 한 바 있었고요. 문제는 잡음이 좀 일어날 만한 곳들, 이곳들을 전략 지역으로 선택할지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줄지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직 잡음이 나올 만한 곳들, 곳은 여야 공이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론 추이라든가 당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고려해서 정리할 걸로 보이는데 3명 이상 공천 신청자들이 그 몰린 그 지역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면접 끝나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동일한 지역에 중요한 우리 인력들이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대배치 좀 해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졌나요? 거기도 이제 고려 대상이에요. 예, 오늘 면접이 진행되는 곳 중에서도 내부 경쟁이 치열한 곳을 한 곳 꼽자면은 강남을, 서울 강남을의 경우에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유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유원모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해서 눈길을 끌었던 지역입니다. 용산 출신 인사들의 그 양지 출마 논란이 일자 유원모 전 비서관은 당의 결정에 조건 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에 이전 비서관 경기도로 차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박진 장관 같은 경우 원래 지역구가 종로구에서 삼선했다가 지난 선거에서 이제 강남으로 됐는데 예. 이번에 다시 만약에 착출해서 다른 데 간다고 한다면 지역구를 여러 번 옮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강남으로는 전현희 그렇습니다. 전 의원 지역구였다가 첫 번째 지역구였었죠. 예, 박진 전 장관이 예. 탈환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유원모 의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나치게 양지로 쫓는 게 아니냐. 강남하고 영남권, 그러니까 당선되기 쉬운 쪽에 가는 것은 예. 실은 국민들 넘어서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혹시 대통령실에서 낙하산 공천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개 의석에서 103곳을 가지고 갔거든요. 예. 그러면 더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과 싸워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국민의힘에 있던 의원들을 향해서 강남에서 가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예.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용산에서 근무했었어 대통령에서 근무했었던 비서관 행정관들이 영남에도 이제 많이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다만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최고로 이제 충돌하는 부분은 한 50개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이제 과연 어떻게 특히 이제 예. 뭐 해운대학 같은 경우는 하태경 의원이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그걸 바로 전략 공천 지역이 됐거든요. 이러한 전략 공천 지역에 누가 임명을 하고 예. 그리고 과연 좋은 인재가 전략 공천 지역에 갈 것이냐라는 것이 최대의 아마 국민의힘 공천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해운대 갑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도 이제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진우 전 비서관이 네. 공천 신청을 해가지고 이슈가 된 지역인데 여기는 또 뭐 경선을 치르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근데 다만 그 당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현모 전 비서관 정리 문제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먼저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게 아무리 보안을 유지하더라도 보도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워낙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의 관심이 이제 공천이거든요. 사실 공천이라는 거는 선거의 뭐 거의 다 아닙니까? 알파의 오메가인데 예. 결국은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개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공천을 만약에 잡음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그 선거는 망치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나는 그 박진 전 장관이라든지 이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강남 우리 출마한다. 이게 아마 이제 수도권 유권자나 중도층 유권자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겁니다. 아마.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심하는 건데 전략 공천이 말이 전략 공천이지 말하자면 사실 낙하산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예. 당선되기 어려운 험지에 정말로 유능한 인물을 보내기 위해서 기존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전략 공천이 네. 있고요. 그게 있고 그렇지 않고는 예. 또 강남이나 이런 경우 만약 이제 박진 전 장관이나 이현모 전 비서관이 배제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사를 할 것인가. 박진 전 장관도 네.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좀 있다고 봅니다. 박진 전 장관이 내각에 있던 인사인데 내각에 있던 인사가 다시 또 강남으로 간다라면은 그게 워낙 그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국민의힘에게는 아마 그런 것들이 고려 될 겁니다. 아마 특히 이제 지금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 아니 중구 성동을 네, 그 뒤에 또 거기 또 나오게 그런 지역 같은 게 그런 것들은 이제 경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양지에 과연 어떤 인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험지에 중진이 험지 출마로 나갔는데. 그 빈 지역을 이제 양지일 경우에 어떤 인사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양지는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좀 상징성 있는 인물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걸 어떤 예. 인사가 가느냐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일 거예요. 예. 예. 그걸 아마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제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또 하나 그 내부 싸움이 치열한 곳이죠. 서울 중구 성동 을인데요.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해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 신청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이 지역도 좀 이슈가 됐던 지역구인데 정용환 공관위원장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지역구도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죠. 자, 김 교수님 이 지역은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세 분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전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또 장관도 예. 있고 그래서 자원을 좀 널리 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이제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기는 하긴 해요. 그런데 예. 본인이 이제 선청을 하고 세 분이 전부 다 실은 저 지역에 한 번도 출마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꼭 굳이 뭐 예. 여기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냐, 다른 데로 조정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초에 있다가 지난번에 동대문에 있다가 예. 이번에 또 성동 있다가 또 다른 데 간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저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구 의원이라는 그의 예. 본질과 맞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하튼 간에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겠으나 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적합하게 되고 제일 큰 거는 아마 저걸 거라고 봅니다. 공천이라는 건 결국은 이기는 공천을 하고 이기는 가장 공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저 세 분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을 공천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배려 차원에서 특히 이제 이영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를 탐색을 하고 모색을 하고 그러다 안 되는 경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길을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렇게 딱 집어가지고서 아 이거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예. 과연 이제 총선 기준과 맞는 것이냐, 공천 기준과 맞는 것이냐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세 명 다 그 중구 성동 을에서 기반을 닦아온 사람들이 아니기 아닙니다. 때문에 그런 지적은 예. 있습니다만 이기는 공천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 뭐 이 셋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을 이제 만약에 완전히 제끼고 배제하고 다른 인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들 나눈 것처럼 이제 워낙 예. 이 세 분이 이 지금 중구 성동을 하고는 인연이 없다고요. 물론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야 뭐 이런 호남이나 영남과 달라서 예. 단순하게 뭐 연고를 많이 따지는 편은 아닙니다. 선거구라는 종로 같은 경우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연고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지역구 선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종로에 있다가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종로 출마 선언했다가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얘기입니다. 뭐 서초로 갈까 분당으로 갈까 그래서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 이분들 전부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분으로 한다면 여기에는 뭐 전략적인 다른 이제 생각이 고려된다면 이게 이제 공천에 잡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당에서 정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에 경선을 붙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설 연휴 전에 그 국민의힘 공천의 이슈는 그 중진 험지 출마론이었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이제 5선인 서병수 의원 그리고 3선의 김태호 조혜진 의원에게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서 지역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당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세 의원 모두 당의 요구를 수용한 상황인데요. 이제 TK 중진들의 재배치도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낙동강 벨트까지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관심인 상황인데 사실 그 낙동강 벨트도 그렇고요. 이 새 의원이 빠져나간 자리 또 공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TK는 그런 공간이 더 많은 그렇죠.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그래서 조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중진들이 착출해서 간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아마 근데 비례대표 공천한 분도 계시고 또 지역구 공천한 분도 계시고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입자들을 네. 우대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공천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분들을 뭐 TK 같은 경우는 출마하면 바로 당선된다고 하는 그런 그 기운이 많으니까 그걸 네. 보는데 다만 뭐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히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요.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그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럿이 같이 묶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 개 벨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강 벨트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벨트, 그리고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예. 이러한 선점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장 유력한 사람을 배치시켜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장 큰 빅매치는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김태호 의원하고 김두관 의원의 그 예. 양산에서의 아마 결투가 최대 빅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성사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네.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예. 또 옆에 김해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벨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예. 뭐 본인이 지난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에 흔쾌히 아마 당의 요구에 맞춰서 저는 김두관 의원과의 빅매치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예. 바로 처음에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하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처음 한 말들이 있어. 그때 예. 얼마나 많은 자금이 있었어요. 당 중진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을 예. 때 굉장히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 반발이 많았었잖아요. 당시 혁신위원회가 뿌린 씨앗들이 지금 막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그 뿌린 씨앗을 토대로 해서 차곡차곡 벨트도 만들고 중진 재배치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높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벨트를 만드는 중이다. 낙동강 벨트는 네. 일단 형성이 됐고 최창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낙동강 벨트가 아홉 네. 개예요 지역구가. 이제 부산 이제 서쪽하고 경남의 동부인데 이게 예. 낙동강이 흐르니까 낙동강 벨트 아닙니까? 아홉 개 지역군데 이번에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되는 게 지금 세 명이란 말이죠.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인데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나오겠죠. 더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낙동강 벨트 아홉 개 지역군 다섯 군데를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양산 김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녹록한 데가 아니에요. 말이 PK 지역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어느 면에서 양지일 수 있고 뭐 다 양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아주 험지예요. 이번에 이제 세 명, 세 분, 세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거기 만약에 대통령실의 참모 출신이라든지 용산 출신이라든지 내각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은 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네. 이분들이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파의 색채가 대단히 옅은 분들이고 예. 이른바 친그룹은 아니란 말이에요. 소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당내에서 합리적이지만 쓴소리 많이 했고 예. 조혜진 의원도 아주 중도적인 인물이고 좀 그런 인물들이란 말이죠. 뭐 계파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지만 비윤으로 분류 비윤으로 분류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친윤으로 분류할 수는 도저히 없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분 마침 이제 공교롭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 자리 후임의 그 후보자들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뭐 내각 출신이라든지 또는 검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이 가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주시하는 관점이 그거죠. 초점이 예. 과연 누가 가느냐? 그게 검찰 출신이냐, 용산 출신이냐,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그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공천에서 이른바 예. 이 낙동강 벨트에서부터 잡음이 생기고 있을 수 있고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그리고 충청권 이런 데가 결국 국민의힘한테는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TK까지 이런 흐름들이 조금 TK 같은 경우에 워낙 뭐 워낙 그 지금 낙동강 벨트하고 또 다르죠. TK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니까 이거 덜 예민할 겁니다. 만약 TK 지역 같은 경우도 현역을 배제하고 그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출신들이 온다면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왜냐 그런 관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동훈 비대위나 또 공관위가 얼마나 잘 잡음 없이 잘 처리하느냐가 아마 공천의 아주 관건일 겁니다. 아마. 그 일단 영남권 의원들이 좀 일단 면접이 끝나면 좀 이후에 뭐 컷오프 대상자들도 뭐 추려질 테고요. 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무소속 출마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좀 발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김 교수님은 우리 선거법에 의하면 이제 경선을 치른 경우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컷오프를 당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갈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 예. 뭐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뭐 불가피한 거라고 좀 봐요. 예를 들어서 꼭 자기가 출마를 해야 되는데 당의 후보로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렇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분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영남권이라든지 호남권에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당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김태우 예. 의원도 그렇고 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그리고 윤상현 다 이렇게 지난 총선 네 명이 전부 다 무소속으로 나가서 들어온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개혁신당이라든지 다른 신당 가가지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거부감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저런 분들이 이제 제3지대 정당으로 갈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에 있는 의원 수도권 의원 중에서 컷오프 당한 의원들은 거기는 무소속보다는 정당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총선을 보더라도 당시 국민의당이 제3정당이 됐었거든요. 예. 그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구에서 14% 정도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비례대표는 26.7%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저는 남아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이제 배제된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건데 최 교수님, 그 쌍특검 제의 표결 이 이슈도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요 이후에 뭐 좀 이후로 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무래도 아직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예, 그 부분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쌍특검이 이제 제의 요구권이 행사돼서 거부권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198명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쌍특검은 시행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198명은 굉장히 어렵죠. 180명도 어려운 숫자인데 그래서 이제 양당에서 어쨌든 공천 좀 미뤄서 아주 예민한 지역을 미뤄서 만약에 이제 이탈된 의원들이 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공천에서 그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시기를. 예. 그 쌍특검을 가능하면 이제 쌍특검 표결 이후로 늦추려 하는데 아마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공천이라는 건 마냥 늦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빨리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이제 이게 결국은 쌍특검 문제와 양당의 그 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공천의 중요한 관전 예. 포인트다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과 별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사전투표 공정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날 관훈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도 비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서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관리관이 본투표처럼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 용지에 직접 날인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일 이 공정한 선거관리 주문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좀 봐요. 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거에서 공정성이 훼손된다. 특히 이제 투표 과정 속에서 끝나고 나면 지난 2020년도에도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착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때 무슨 뭐 부정선거 얘기 등등 나오면은 문제가 됐었던 지역구 한 다섯 곳만 딱 선정을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근데 그걸 아직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니, 딱 그건 왜냐하면 선거법상이요. 이를 제기한 지역구만 재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왔었던 그 지역만 이제 재투표를 하게 됐었는데 그거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전투표 문제와 관련돼서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리자 도장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거 수개표랑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대만 같은 경우는 좀 수개표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공정성 시비가 없지 공정성 않습니까? 공정성 시비가 없을 게 하는 것이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하보다도 얼마나 공정하게 투표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여당의 이슈도 아니고 모두의 이슈라고 좀 봐요. 그렇죠. 이 문제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저는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투표용지의 관리관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직접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원래 그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사전투표라고 예외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관행상 이제 사전투표에는 그게 시행이 안 됐던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유난히 사전투표 공정성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 얘기 안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그 민경우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 때 황교안 대표가 사전투표 뭐 공정성 시위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부정선거를. 꽤 오랜 기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니 황 대표는 아직도 저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가 뭐 하나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그러니까 보수층 일각에서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했고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많이 제기했어요. 본선거 말고. 아마 그런 점도 의식한 것 같긴 해요. 이건 뭐 원칙대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 맞는 얘기인데 아마 보수층 일각에서의 그 사전투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전략성 말이죠.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문학진 전 의원 등 총선 출마를 희망한 중진급 인사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당 관계자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달라는 당부의 취지였다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부터 현역 의원 하위평가 20%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국민의힘보다는 좀 진도가 빠릅니다, 지금. 그런데 김 교수님,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뭐 김경렬 비대위원 당시에 마포 의뢰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 사천 논란이라고 막 공격했잖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저게 더 확실한 사천 같아요. 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발표도 되기 전에 저렇게 전화를 해가지고서 뭐 양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 있긴 있었으나 그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또 당사자가 직접 요구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는 요구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정당에서는 이제까지 그 여의도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아니, 당대표가 직접 거죠? 그렇게 안 하죠. 저거는 엄밀하다면 사천에 아주 정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왜 저랬을까? 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문학진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 운동을 했던 분이니까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뭐 미안함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사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당사자는 태명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야죠.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 절대로 뭐, 종용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슬쩍 넘어가면은, 아, 결국은 민주당의 공천은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 대표가 직접 불출마 요구를 했다는 이 보도 보셨죠? 적절하지 않죠. 이런 게 보도로 나오지 말아야죠. 사실 뭐 당대표가 전혀 공천에 관여 안 한다. 그것도 부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결국 나중에 도장 찍는 건 당대표거든요. 당대표 도장에 날이 있어야지 공천이 성립이 되는 건데 완벽하게 정말 순수하게 100% 관여 안 한다. 그건 뭐 저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게 이제 이렇게 공천도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불출마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겠다. 이거 얘기가 네. 달라지는 거거든요.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가 전 의원입니다만 재선 의원이거든요. 하남에서 재선한 의원인데 이재명 대선 캠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신과 좀 임의로 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이도 좀 있고 말이죠. 예.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거 사천 논란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만 공천을 잘못하게 된다는 얘기, 인식이 심어지면 당내 갈등도 그렇고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공천에 의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래서 선거에 당선되고 낙선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행동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민주당의 그 당내 갈등, 그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친명대 친문 간의 네. 뭐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네. 언급한 이후에 이 친문, 친명, 개파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단결만이 답이라면서 친명계와 비명계를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친문계의 강력한 이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제 연휴 기간에 이제 연휴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연휴 기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건데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뭐 그동안 수없이 말은 많이 하고 그 실제 거기에 따르는 실천이 있었느냐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저런 식으로 친문 친명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단합하자고 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된 지금 굉장히 예. 나름대로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친문 정당계... 쪽은 왜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늘 얘기를 해줘야지 저 말의 신뢰성이 있죠. 그런 거는 없이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한다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했으면 그건 그냥 부적절한 시가 볼 때는 그 언급이거든요. 아니 공천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데 가장 큰 책임 있는 거는 후보가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통상적으로 선거 떨어지면 후보가 잘못해 떨어진 거지 무슨 뭐 다머지 사람 가지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나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는 아, 우리는 뭐 명문정당이라고 해서 용가로 너처럼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친문의 공천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자꾸만 나게 되면 말과 실제 행동하고 엇박자가 나게 되면 이제 신뢰가 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처음에 그 말을 잘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냥 뭐 자기네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 기준을 삼았다는 모르겠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을 굉장히 격화시켜 놓은 다음에 예. 이제 와서는 무슨 뭐 단합하자 얘기를 하니까 친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이건 뭐가 잘못되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2008년도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이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해서 공천파동 났잖아요. 이탄이 나올 것 같아요. 친문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는 이런 공천파동이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잘 소화해 나갈지가 예.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재명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네. 조금 결이 다릅니다. 공관위원장에게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맨 처음에 이명박 위원장이 하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뭐 친명계 좌장이라고 얘기하고 예.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측근인데 정성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예. 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게 친명의 어떤 조직적인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게 상당히 여러 개를 올렸어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새벽에 올렸다고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거 상당히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 정말 이게 이대로 친명과 친문관에 갈 때 이만 노출돼가지고 예. 이 현재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확대 해석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표대로 위기를 느낀 건데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거는 진보 지원 전체의 책임인 거죠. 누가 누구 탓하겠습니까? 예. 당대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당대표 비서실장도 책임이 있고 누가 뭐래도 어쨌든 불과 적은 표 차이지만 낙선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걸 빼고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진화에 나섰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또 친문과 친명, 가뜩이나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더 내어놔수 있는 게 친명과 친문 갈등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이런 부분을 이 대표가 관리하지 못하면 의외로 당내 갈등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가 결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바로 다음 주제 여쭤보죠. 네. 조국 전 장관이 그 신당 창당 공식 선언한 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인데 그야말로 네.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에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돼 왔다고요. 문재인 정부만 이제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어요. 여러 가지 사연이 다 있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시발이 된 게 시발점이 된 게 제가 볼 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예요. 그걸 부인할 기는 없습니다. 그게 뭐 진보 진영을 지지하든 보수를 지지하든 말이죠. 그리고 지금 1심, 2심에서 일단 실형이 나왔어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그렇고 예. 감찰 무마 의혹.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신당 창당 선언했어요, 오늘. 그런데 이게 물론 신당 창당 선언할 수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행위 할 수 있는데 정치는 제가 볼 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상시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범죄 혐의 같은 것들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났습니다. 1심밖에 안 끝난 거지만 그런데 신당 창당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검찰 독재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그런 것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으로 예. 볼 때는 중도층이 바라볼 때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지지층이 있으니까 이걸 완전히 어떻게 배제할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민주당에게는 참 조국 전 장관은 계륵일 것 같아요. 계륵.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비례연합 정당을 좀 두고 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글쎄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이게 조국의 강이 또 나타나는 거라서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 정당과 같이 할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아직 뭐 검토해보겠다는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도 이제 지금 어떤 민주당 내 상황을 좀 고려한 그런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조국 장관이 네. 오늘 한 거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 정치가 무엇이냐? 우리 공자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치는 올바르게 하는 거다. 누구를 올바르게 하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거다. 자신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같이 따라간다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말 기다려서 그 결과를 보고 무죄를 받으면 정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판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1심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법정 구속하지 않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2심 끝나고 대법원에서 무슨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건가요? 그때 그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창당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 비례 정당에 결국은 같이 참여해가지고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엄청난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을 했잖아요. 왜 이 위성 정당 속에서 통합 비례 정당을 가지고 모든 정당을 다 모아가지고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상적으로 하면은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국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과역일 뿐만 아니라 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가 넘어서서 법치가 무너지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법을 전공했다고 하는 학자가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좋게만 해석하면서 갔을 때 과연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조국 이렇게 뭐 희화할 수 있지도 몰라요. 조국 장관은 윤석열 당시에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했고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와줘서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 전 장관이 추진한다는 신당도 앞으로 이 위성정당 문제와 맞물려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